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 슬리스 4 오스만 툴크 아주 오랜만에도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 생방송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오스만 툴크로 게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전쟁까지 하면 시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확장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맘루크...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난리가 났네 저쪽. 네 죄송합니다. 소리 좀 키웠어요. 어쨌든 티무르가 거의 지금 아라비아까지 뚫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맘루크는 이제 거의 그 소멸 상태고, 그리고 지금 뭐 방어동맹 나갔죠? 나갔고 이제 슬슬 이제 북벌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년 한 달에 1089씩 차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직 56,00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메흐메트 죽었고, 메흐메트의 그 사랑스러운 딸 하리스 1세가 우리 오스만 제국을 집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고 이제 크림 종속국 명분도 날라갔고 날라갔죠? 보스니아 속국이고, 그리고 헝가리 매우 귀찮네요. 왈라키아가 그 폴란드와 헝가리 왕 폴란드가 독립 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폴란드 리투아니아 독립이 이루어졌고, 모스크바는 리보니아 기사단까지 밀어낸 상황이고, 덴마크는 우리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는 뭐 상관없고, 올덴부르크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좀 시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마이너스 1, 2가씩 적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벤은 이제 파크, 콘스탄티노폴리스 보내주고, 그리고 무역 중심지 올려주고요. 42.6%죠. 42.6%, 45%. 얘 배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무역회사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대출 하나 땡겨가지고 파리가 아니라 삼각주에다가 무역회사 전량성 하나 올려주면 나올 겁니다. 네, 나오죠. 52. 아, 하나 올려야겠네 이거 인플레이션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무역 이송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움직임, 외교력, 패전 관계도 미카엘서가 날라갔고요. 재정,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이제 슬슬 합병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리아 독립연방 0이죠? 63. 우리가 2년 못 찍었냐? 종교 종질 찍었네, 종질. 그 강제로 개종을 시켜가지고 애가 독립연방에 올라왔기 때문에 개발도 좀 투자해준 다음에 얘 개종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개종이 문제구나. 아니 내 개종이 문제였네 생각해보니까. 장군 죽었고 하나 뽑아보고. 있네요. 좋으네. 이사사리 사리좌 데려오고 훈련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이번엔. 시리아 왕실견 해주고, 킹방 정교회 열심히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1500년도는 되지 않았네요. 600투카에서 저 위신 올려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왜? 아니, 북아프리카 상황이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살짝 헷갈리는데, 튀니스 코어가 다 날라갔네? 아니 이게... 왜 나 데우스 불투... 아... 패잔...
알제리. 일단 남쪽 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 권위 플러스 5. 트레비전도 개종해주고요. 근데 트레비전도 왜 콥트교냐? 웃기게. 위신 권위. 권위 받겠습니다. 권위 받고. 화약정, 시대간 수용 비용, 건설 비용, 개발도 비용, 불만도, 각본 조치 비용. 어제 불만 떨궈봤자 방군 터지기 때문에 그냥 성 미카엘 성 받고 그냥 애들 다 뚫어 패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카스티아. 아, 맞다. 맞다. 역포유였지, 이거. 아, 맞다. 나 오스트리아 하다가 오스만 하니까 헷갈리네요. 아직 레콘케스타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모로코는 심지어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포르투갈, 마그레브, 마라케시, 수스, 타피에트, 모로코 속국들이 영토가 엄청나게 커지고, 모로코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그레브 쳐먹고, 카스티아도 마그레브 쳐먹고, 아라곤, 튀니스 해적 소탕했네요.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그 해적 소탕해주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 들기 찼거든. 들기 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남쪽에는 해적 놈들 싹다 소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영향, 우리 제국인데 통치 영향이 왜 이꾸라진지 모르겠네요. 12, 바트 돈도 대출 10개. 대출이 좀 많다? 아니, 대출이 좀 있네요. 개발도 좀 투자할 때좀 투자해 주도록 하고요. 그 직할지 문제 좀 해결합시다. 6이죠? 그러면 이제 직할지 받으면 10일 유지됩니다. 직할지는 웬만하면 10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0 두칸 이거 싹다 상환한 다음에 됐다. 이자 쭉 떨어졌고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네요. 어우, 더럽게 먹는다 이씨. 와, 티무르가 조금 미쳤는데? 정신 나갔는데, 이 새끼? 왈라키아 나폴리지원 끝났고요. 너 두고 봐요. 덴마크 오더라도 일단 남쪽의 해적 놈들은 다 소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제리, 트리폴리, 제리드. 아, 여기 있죠? 일단 빨리 밉시다. 사투카 돈이 없어요? 오스만인데 돈이 없어. 참 아이러니해요. 일단 우르 킹르반 대포에다가 우리가 그 종교랑 지를 찍어가지고 궁극주의 공성력 10% 올려준 게 있어가지고 초월 마상경기 64 올려주는 거네요. 마상경기가 아니라 거의 무슨 뭐 이게 마상경기라고요? 아니 마상경기가 아니라 거의 무슨 14일이 걸립니다. 한 페이스 돌리는데. 전문성 계속 올려주고 공격까지 다음 인형 공격까지 찍어버린다면 공속도가 미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공격 찍게 되면 공격률 플러스 20%에다가 전문성 20까지 찍게 되면 전문성 100까지 찍게 되면 그 공성 능력 100까지 찍게 되면 공성 능력 또20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포병까지 늘려버리면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리폴리 너 해적 있니? 트리폴리도 결국 밀어야 돼요. 튀니스도 밀고. 시리아 왔네요. 패잔을 굳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해적 소탕하려고 먹는 겁니다. 티무르가 라이벌. 우리 담당일진 티무르님께서 저희를 타피아트 통행권 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트랜스 옥시아나? 독립했니? 이거 AI인, 이거 사람인가? 팀으로? 팀으로 사람인가? 이게 무슨. 예멘 무역 보호. 팀으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왜, 쟤왜 저러냐?
이해가 안 가네? 뭔가 이상해요. 오스트리아, 아라곤, 98. 공석 되면 바로 우리 오스만 왕조 박아버릴 거예요. 덴마크가 우리 왕조거든. 우리가 죽으면 트라... 아이씨, 트라스트마... 아, 아니에요, 저거. 나 오스트리아 했을 때 저 왕조 박혀가지고, 스페인 왕조 박혀가지고 좀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또 겪진 않을 거예요. 설마 하리스자가 억가로 갑자기 억하고 죽으면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식민지 터졌네요. 친구 리스본 포르투갈이네요. 아비스가 과약장 전장 적응 우르반 모포. 아 이제 우리의 황금기가 이제 곧 있으면 끝나갈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시대가 이제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시대가 저물고. 아 콜럼버스의 교환 딱히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예멘 위 에? 뭐야 이거? 위대한 법률 개혁 이거 처음 보는 이벤트다. 나 슐만 슐레이어 슐탄 슐레이만 1세는 그의 대규모 법률 개혁과 공정한 통치 덕분에 그의 백성들로부터 까누니 입법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나아가 왕조의 법률들인 카눈을 성문화하는 동시에 그는 저명한 셰이크 알 이슬람 장로인 예부스드 에펜디와 협력해서 그 법률과 개발도 자치로 줄여주네. 개꿀이네요. 자치로 줄이거나 안정도 자치도 줄여서 돈이 없어.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자치로 줄이려면 감사합니다. 어? 아니지. 어차피 내륙국가라 가지고 먹을 필요도 없고. 패잔 밀어내겠습니다. 킹갓 데우스불트 뭐야 맘루크? 아이고 무서워라 맘루크. 떠나가는 상인들 무역력 저열 떨어지고 코 박아주고요. 프리보드리 침공하겠습니다. 타피아트 제리드 뭐야 이거 타피아트랑 싸우네. 포르투갈이랑 마라케스 타피아트 수스 파이텍 올라가고요. 트리폴리는 못 참지. 오고 싶으면 와. 제리드도 온다고? 4연대 우르반 머포의 힘을 보여주지. 아직 우리 오스만 투르크 죽지 않았. 폴란드 6만보다 더 많은 군대 뽑기. 교회 올려서 직할지와 폴란드보다 더 군대 많은 뽑아볼게요. 아씨 다구리 앞에 장사 없네. 감히 지금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를 위대하신 술탄의 군대를 감히 백망덕한 새끼 저거. 정신 나간 놈이 어디 내 포병을. 이제 로마 불가리아 뭐 방금 터지던지 말던지. 로마의 군대를 감히 이 백망덕한 새끼 저거. 얘 먹고 포르투갈이 마라케시 타피아트 오스만 포르투갈 카리바스. 카리바스요? 카리바스? 에? 무슨 카리바스야? 카리바스 걘 또 누구냐? 그러하다 우리 이것도 먹긴 해야 돼. 이거 이게 진짜 쩔거든요. 행정률 마이너스 5% 플러스 5% 됐고 금광이나 먹을까? 트랩존드 드디어
옳게 된 종교로 변경되었고요. 타피아트 빨리 밀겠습니다. 제리드. 맘루크 나폴리 제노바. 아이고, 무서워라, 씨. 카스티아 독립 지원 중. 트리폴리 털었고요. 카리바스 만들었네? 잠깐만요, 카리바스? 에? 아, 카리바스, 그 포르투갈 그 쿠바, 그쪽. 신대륙. 비켜봐, 공성 내가 할게. 답답한 놈, 저거, 씨. 공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논란 있는 계승, 오스트리아 카라바흐. 오이사, 아흐메드. 11. 나쁘진 않긴 한데 좋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륵이라 가지고. 그다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보니까. 아, 근데 오스트리아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오스만 하니까 왜 이렇게 편하지? 이게 나란가? 그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오스트리아. 제리드 내놔. 튀니스까지 밀어내고요. 우리 상대로 해적질 못하게만 다 담궈 놓읍시다. 이라크 성전이요? 아니 무슨 티무르가 샤루흐? 뭐야? 걔 아니지? 짬루구나. 샤루라 해가지고 설마 그 샤루가 아직 1501년도인데 뭐 나이가 백몇 살인가 순간 생각했네요. 비틀리스, 아르메니아 쪽을 방금 터졌고요. 나가, 트리폴리, 마그레브 해적도인데 싹다 소탕해 주고요. 그리고 코어 받고, 어우. 페르시아. 다 살아있네. 아잠, 이스파한. 견제해야 될것 같긴 하다. 티무르. 35. 어? 뭐야 이거? 어? 아니지. 거품이지. 일단 군대 좀 늘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몇 년에 나오냐? 24년 나오죠? 그렇다면 24, 4. 이게 최선일 듯? 예리체리 못 뽑는 게참 아쉽긴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시리아 농민 튀니스가 음자부 동맹 나이스. 폴란드 측에 대한 방비 해줬고, 퀘스트 받고요. 교회, 직할지, 인플레이션 5 미만. 인플레이션 5 미만 하면 자치도 떨어지네요. 해봅시다. 웰컴 투 홈!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돈을 달래? 아라곤 따위가. 관계도는 개선하되 돈은 못 줘요. 나도 빚쟁인데 지금 오스만이데 빚쟁이야. 시리아 농민 봉기 승리 거둔 성직자 안정도 비용 사루완 됐고 오스트리아 부르타니 카라바흐 리히텐베르크 그 쌈스에 그 애들이 신생 국가들 좀 독립을 해가지고 그 팀으로 독립을 시켜놔가지고. 알카프 컷줄 120의 튀르키예입니다. 컷
됐다. 이제 해적놈도 이제 우리의 바다를 꾸준히 해적질을 했던 더러운 해적놈들 모두 다 소탕하는 데 완료되었고요. 이제 뭐야?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견제용으로 그냥 동맹 해준 겁니다. 오스트리아랑 그런 놈들 견제하려고. 기병 왜안 나와? 배 54척, 튀니스. 아, 아라곤 진짜 참 귀찮다 이 친구. 안 죽나? 훌륭한 보급품, 소형선 비용, 대형선 비용 절감. 이라크 메리트 없어요. 약간 그 이라크 독립시킨 게 그거 같아요. 뭐냐? 나 엿먹이라고? 약간 그거 같거든요. 그 국경마찰 피하려고 위대한 띠르끼에라. 어림도 없죠. 어디 감히 국경마찰 해가지고 십자군 걸어가지고 팀으로 침공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중동의 패자인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음자부 털었고요. 자기 매매 킹갓 안정도 받아주고요. 됐고요. 튀니스 밀었고. 중동 아니야. 여기가 마그레브지. 마그레브. 아, 마그레브 맞구나. 마그레브 지방 소탕했고요. 시리아 독립 열망. 그 뭐냐? 독립 지원해달라 해. 메디나 됐고요. 들어와. 들어와 팀으로. 위대한 띠르끼에와 한번. 권위 올려요. 60까지 올라갔고 개종 열심히 돌리고 있고. 성지 팔레스타인 성교 능력 이단에 대한 성교 능력 이단 이교 이단이면 그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개혁교회 그런 거겠죠? 프라미스드 랜드 총 5대들도 총 5대 주교 안티오크는 시리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는 명분이 네? 떨고 있냐? 떨고 있냐? 이 로마의 교황이요. 잠깐만요. 이거 날라갔네? 갓댐. 51, 50. 시리아. 내놔 새끼야. 코로 만들 뭐야 이거? 알렉산드리아 하나 올릴게요. 됐죠? 54. 돈 내놔 새끼야. 돈이 없어요. 조지아 분리주의자, 코르프 분리주의자. 여기 불만도가 15. 반군 잡고 가야 될까? 팀으로? 동네 누가? 이으 야스 호무르즈. 야즈드 살아있네요. 조로아스터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전쟁을 원하십니다. 오스트리아, 브루타뉴, 사르초 카라바흐, 쌈즈 프로방스. 프로방스네요. 프랑스가 아니라. 프랑스 하트 떴고요. 아라곤 동맹이라서 안 되긴 하는데.
아라곤 그 동유럽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호의를 올려놔가지고 동맹을 파괴하기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176 확장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굳이 빨리 확장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아가지고 좀 많이 귀찮아가지고 천천히 확장 중이긴 한데요. 일단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